자, 우리 다음에 공부할 것은 다섯 번째 에피소드 Operations with Complex Numbers. Complex Numbers들 간의 사칙 연산을 얘기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첫 번째 더하기부터 볼까요? 더하기는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양한 어떤 사칙 연산과에 적용되는 프로퍼티, 리얼 넘버죠, 그죠? 리얼 넘버에 적용되는 이런 프로퍼티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적용된 것이 괄호의 위치를 바꿔줬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소시에티브고, 두 번째는 괄호 내에 두 개의 더하기 연결되어 있는 두 텀의 순서를 바꿔준 것이 커뮤터티브. 또 마찬가지 괄호의 위치를 바꿔준 어소시에티브가 되고,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브는 이거죠. 그러니까 두 텀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퀘이전을 두 개의 팩터들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삼화에 있는 텀이고, 여기서는 팩터가 됩니다. 텀과 팩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었죠. 자, 이것이 디스트리뷰티브고, 다음에 Substitution은 대체하는 거죠. 4 더하기 2는 6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4 더하기 2 자리에 4 더하기 2와 같은 6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Substitution. 아유, 오늘 발음이 이해 안 되네요. 원래 안 됐는데 더더욱 안 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컴플렉스 넘버, 두 개의 컴플렉스 넘버는 이와 같이 하나의 컴플렉스 넘버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것이 연산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넘버에서 뭐였나요? 그 아이덴티티 넘버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컴플렉스 넘버에서도 0 플러스 0i 또는 0, 이것이 additive identity입니다. 그죠? additive identity는 더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지금 이 과정은, 여기 이 과정은 우리에게 익숙한 과정이긴 합니다만, 위에 언급되어 있는 이러한 프로퍼티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입증된, 정의된,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원칙들입니다. 그게 프로퍼티라고 표현되어 있죠. The additive inverse of any complex number. inverse는 뭐예요? 우리가 했었죠. 더해서 additive identity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 더하기 무엇은 1이 될까? 그럴 때 무엇은 제로고, 그것이 더하기의 additive identity가 되고 제로고, 그죠? 다음에 A의 inverse identity는 A의 무엇을 더하면은 additive identity인 제로가 될까? 그게 inverse죠. 그죠? inverse identity는 이렇게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제로 더하면은 제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이 이것을 A plus BI, 이게 표준입니다. 이것이 표준 컴플렉스 넘버의 표준이고, 자, 그럼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것은 리얼 넘버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얘기할 때 다르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니까 컴플렉스 넘버는 리얼 넘버와 리얼하지 않은 넘버를 합쳐서 리얼 넘버, 컴플렉스 넘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 plus BI가 있다 그러면 A는 리얼 넘버, B도 리얼 넘버, I는 이제 I 이 부분이 유닛이죠. 그래서 BI가 셋이 됩니다. Set of imaginary number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와 BI를 합친 것, 이것이 complex number가 되는 거죠. 만약에 A가 0라고 한다면은 BI만 남겠죠. 그러니까 pure imaginary number만 남는 것이고, B가 0라고 한다면은 A만 남겠죠. A는 리얼 넘버죠. 따라서 컴플렉스 넘버는 리얼 넘버와 이매지너리 넘버와 그리고 그 둘이 같이 있는 이 경우를 다 통칭한 표현이죠. 가장 넓은 의미의 숫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세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A가 0인 경우, 그럴 때는 pure imaginary number로서 complex number가 되고, B가 0인 경우 real number로서 complex number가 되고, A와 B가 0보다 0가 아닌 경우, 그 경우에는
그 둘이 조합된 컴플렉스 넘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솔루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근데 빼기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자, 빼기는 마이너스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점이 이겁니다. a 마이너스 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정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리고 b는 뭐죠? b는 마이너스 b는 b의 인버스 아이덴티티죠. 인버스 additive inverse죠. 그죠? minus b는 b의 additive inverse입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additive inverse를 더하는 것이 a-b의 정의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additive inverse라고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는 다 더하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더하기로 바꿔주고, 그죠? 마이너스는 다 더하기로 다 바꿔준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associative property 혹은 distributive property 혹은 commutative property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먹을 수 없는 것은 substitution property, 둘을 합쳐주는 것, 그죠? 자, 곱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곱하기는 i 스퀘어가 일단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그대로 하게 됩니다. 쭉 풀어서 i 스퀘어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만 적용해주면 다 이렇게 컴플렉스 폼이, 표준적인 컴플렉스 폼이, 컴플렉스 넘버의 폼이 형태가 도출되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90도 실수, 정수지만 컴플렉스 넘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컴플렉스 넘버는 정수나 인티저나 뭐 리얼 넘버나 뭐 리얼 넘버 내에서 레셔널 넘버나 이레셔널 넘버나 다 합친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에서 무엇을 곱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는가? 그죠? 그것은 1 플러스 0i 또는 1이죠. 그죠? 이것을 이제 multiplicative ident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 1 플러스 0i라고 표준 형식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그냥 1로, 0i는 0니까 할 수도 있죠. 그것이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The multiplicative identity of the complex numbers is the real number 1 plus 0i or i 1. 그죠? 그 complex conjugate, conjugate라고 하는 것은 뭐죠? a 플러스 b의 conjugate는 a 마이너스 b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두 텀을 마이너스로 바꿔주거나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두 텀을 플러스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컨주게이터입니다. 그럼 컴플렉스 넘버의 컨주게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i는 a 마이너스 bi, a 마이너스 bi면 a 플러스 bi가 되겠죠. 그럼 컨주게이터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제곱 마이너스 2i제곱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i 제곱이 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a 플러스 bi와 그것의 컨주게이트의 곱하기는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가 되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이 이제 만족하게 되죠. 요것을 이제 분모 디노미네이트에 이러한 컴플렉스 넘버나 이레셔널 넘버가 있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요것은 다 레셔널 넘버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줄 때는 컨주게이트를 서로 곱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뭐 좀 잘못됐네요. 여기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플러스 4i를 곱해주게 되면 요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죠. 다른 예제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컨주게이트가 지금 이곳은 컨주게이트 개념을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하나 더 언급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멀티플리케이티브 인버스 개념을 우리 빼먹고 왔네요. 그러니까 a 우리 그 리얼 넘버 a의 멀티플리케이티브 인버스는 a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허수 이런 지금 컴플렉스 넘버의 경우에도 a 플러스 bi 분의 1이
multiplicative inverse가 됩니다. 근데 a 플러스 bi 분의 1, 요것을 밑에 컴플렉스 넘버가 있으니까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이 디노미네이트 부분을 리얼 넘버로 바꿔주죠. 바꿔주는 방식이 요 방식입니다. 요 방식에서 요렇게 바뀌게 되죠. 따라서 2-4i 분의 1 혹은 1 over 2-4i는 컨주게이트를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타죠. 바꿔줘서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럼 이것이 보기는 좀 다른데 이것과 이 식과 이 포뮬러가 같단 말이에요. 이 키브런트 이퀘이션입니다. 그죠?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겁니다. 맞는지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보자는 거죠. 이걸 곱했을 때 정말 1이 나오느냐는 거죠. 네? multiplicative identity가 1이 좋죠. 이거 1이 나오느냐. 이게 만약에 multiplicative 그 뭐예요? 그 inverse라고 했었나요? 아유, 영어가 또 갑자기 안 나네. 뭐였죠? inverse 맞네. multiplicative inverse 가 맞는지 서로 곱해 보면 알겠죠. 해 보니까 1이 나오네. 맞네. 되는 거죠. 그래서 for any non-zero complex number, a plus b1. 그죠? 그래서, its multiplicative inverse is,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non-zero complex number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non-zero라고 하는 것은 a도 0고 b도 0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경우는 이 식이 만족한다는 거죠. b가 0인 경우, 그러면 실수잖아요? b가 0인 경우에도 이 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a분의 1이 되는 거죠. 혹은 a제곱분의 a, b는 0니까 날라가 버리고 마이너스 a제곱분의 b가 0잖아요. 이거는 없는 거고 이게 또 b가 0잖아요. 분자가 0니까 이것은 0가 되죠. 따라서 a제곱분의 a, 즉 a분의 1이 되는 거죠.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수를 다 포함한, 리얼 넘버를 다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 그 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a 플러스 bi 펌으로 바꿔봐라 하면 되죠. 쭉쭉쭉 바꾸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누기, 마지막에 나누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입니다. 그죠? 여기에 분모가 되죠. 분모가 되고 분자가 되는데 이것을 컨주게이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서 밑에를 실 리얼 넘버로 바꿔주면 되죠. 그것이 이 과정입니다. 그죠? 다섯 번째 example.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을 쓰면 됩니다. 그냥 분수분의 분수죠. 여기 분수고 이게 분수고 5 플러스 10i 역시 10i 역시도 1분의 5 플러스 10i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요? 우리가 이전에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분자들 막 각각에 다 곱해주는 거죠. 최소 공배수가 2와 3과 1의 최소 공배수는 6이잖아요. 따라서 6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그리고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서는 이제 컨주게이트를 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죠. 자, 간단한 거였습니다.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